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의 모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미리 숙지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년 4월부터는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되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도심부 차량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를 주행하고 주택가 등의 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되며 차량 운행이 많은 올림픽대로와 내부순환도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해당 정책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강화입니다. 5월 11일 시행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주변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요. 5월 11일부터는 이 구역에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제도가 실시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시에는 일반 도로 벌칙금 과태료가 두 배에서 세 배로 높아집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현행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벌칙금은 4만 원인데요.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에는 일반도로의 두 배인 8만 원이 부과되지만 5월 11일부터는 일반도로의 세배 수준인 12만 원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또한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과속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 강화인데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 과속 적발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한속도 시속 100km 이상 과속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인 만큼 꼭 숙지하셔서 과속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인데요. 5월 13일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 13일부터는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만 13세 이상 중학생도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했는데요. 5월 13일부터는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하며 동승자 탑승은 금지가 되고 자전거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야간 전조등 발광장치와 헬멧 등의 인명보호장구 착용도 의무화되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는 부모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운전자 처벌도 강화됩니다. 전동킥보드가 원동기 장치로 간주되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특정 가중처벌 특례법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대 과실에 해당되면 무려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으니 꼭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4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두 번째,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차 시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로 높아집니다. 세 번째, 2020년 12월 11일서부터 초과속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5월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미만은 탈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드림 윤주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